2019 KBA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초등부 고학년 8강 세 번째 경기입니다. 창원 LG세이커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범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느새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 명단이 나오고 있네요. 네, 먼저 창원 LG세이커스입니다. 김도윤, 백지웅, 임승훈, 이지석, 두경민, 이영우, 이우석, 윤동우, 김호영, 이준영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권호, 김현준, 이현우, 김준현, 정은총, 이승준, 박정우, 김준, 최서우, 박예찬, 김한윤, 박건우, 이동주가 나옵니다. 네, 이제 바로 양팀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1쿼터 경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권호, 외곽에서 최서우, 다시 한번 권호, 톱에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LG. 앞쪽 연결 김호영. 다시 한번 외곽 이준영. 권호가 끊어냈습니다. 반대쪽 외곽에서 이현우. 스핀 모브 이후에 페이크 동작 막혔습니다. 김호영 앞쪽으로 가는 LG 선수, 하지만 끌어냈습니다. LG는 경기 초반에 실책이 조금 맞죠? 그렇습니다. 이현우 그대로 던져봅니다.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고 스핀 모브 이후에 골밑슛 들어갑니다. 득점! 삼성 6번 이현우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또 2위로서 이제 8강이 올라왔는데 네. 먼저 첫 번째 득점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영 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영우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 짧았습니다. 네, 선수들 한번 엉켜붙어 봤습니다. LG는 지금 이제 초반에 실책이 막 나오면서 슛을 제대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김호영 선수, 이영우 선수 이 두 선수가 좀 중심이 돼서 공격을 풀어나간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 연결 김현준 올라갑니다. 그 전에 반칙. 이준영 선수도 뭐 제목을 해주는 선수인데 지금 네. 이제 파울을 하나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이제 파죽지세 대량 득점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KGC와 SK, KT, 오리온 모두 37, 38, 41, 46점 상당히 많은 득점을 올렸었는데요. 네. 자, 또 2구 들어갔습니다. 삼성이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LG 블락샷! 김현준! 앞쪽에 권호에게 권호!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삼성이 경기 초반 5대 0으로 앞서갑니다. 김호영 앞쪽에는 최서우 스크린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승준 네 지금은 이영우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지금 LG는 이제 선수 교체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네. 윤동욱 선수가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권호 톱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권호 외곽 45도 김현준 올라갑니다. 스핀 모브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고 김한윤 리바운드. 공격권은 삼성이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헬드볼 상이 발생했고 LG가 뭐 경기 시작할 때 공격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네. 네, 삼성에게 공격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영 끊어냈습니다. 반대쪽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티빈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삼성 앞쪽 연결 권호에게 권호 골밑에서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 삼성이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7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공격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득점을 주도를 했죠. 네. LG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실책이 나왔었고 그래서 네. 흐름을 조금 삼성에게 내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쉬운 득점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 골밑에서 또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LG 같은 경우에는 그 SK와 예선에서 경기 초반에는 주도권을 뺏겼는데 네. 후반에 경기 흐름을 그리고 뒤집어서 38대 29로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득점이 안 나와서 끌려가고 있지만 결국 또 7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 7점 차이는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LG로서는 지금 작전 시간을 한번 불렀는데 첫 번째 득점을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득점만 올린다 그러면 흐름을 또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에 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1점 차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렇죠. 45도에서 던졌습니다. 길었습니다. 전자랜드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에서 네. 연속으로 2년 연속 우승했던 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를 또 우승했던 팀이거든요. 네. 그쪽에 소속돼 있는 선수가 3년 연속으로 이제 4학년 때 5학년 6학년 계속 우승했다고 볼 수 있는 팀이었거든요. 네, 조직력과 실력이 네. 상당한 팀이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김민규라는 선수 중심으로 돌아갔던 팀인데 네. 전자랜드는 그 이후 이번 고학년부에서는 이제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 전자랜드를 꺾고 올라온 팀이 바로 오늘 경기 삼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한율 리바운드 싸움. LG가 따냈습니다. 김호영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영우 오픈 찬스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LG의 첫 득점이 나옵니다. 윤동우 삼성의 공격. 네, 지금은 패스가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LG의 분위기 직접 올라갑니다. 이영우 올라갑니다. 연속 득점 LG입니다. 삼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넘어졌습니다. LG의 파울. 네, 지금 양팀 관중석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LG가 득점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명 사이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따냈습니다. 아하. 이준영과 김한율의 골다툼이 있었습니다. LG의 볼이 선언됩니다. 좀 전에 헬드볼 상황에서 이제 삼성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헬드볼에서 이제 LG 공격권이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김호영, 윤동욱. 1쿼터 45초 남아 있는 상황. 김호영 뒤쪽으로 이영우. 지금 삼성이 끊어내나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영우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직접 패스하지 않고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호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권호 백샷 꽂힙니다. 삼성 빠른 공격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 선수 어느새 득점 8득점째입니다. 11점 중에 8점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권호 선수가 다 책임졌네요. 네. 지금 삼성은 권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 코너에서 이영우 먼 거리 던졌습니다.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LG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투 두 개 다 성공하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이제 실점하지 않고 2쿼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8.7초. 이영우의 자유투 길었습니다. 선수들의 자유투가 대체적으로 좀 긴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영우의 자유투 2구 역시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준영 골밑에서 이번에도 자유투로 얻어냈습니다.
두 개 다 실패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이준영 선수가 또 이제 리바운드 잘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 선수는 자유투 두 개가 모두 들어가지 않았고 과연 이준영 선수는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 어우. 지금 잡아냈습니다. 삼성의 역공. 네. 지금 지금 이준영 선수가 뒤에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서포츠맨 라이크 파울 유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유 파울이 정말 나오지 않는데요. 잘 초등학교 경기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네. 지금 뭐 LG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이트가 또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김현준의 자유투 2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그러면 6개 연속으로 다 실패한 거죠? 양팀 기준으로는요. 그렇죠. 0.1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만 받으면 끝나겠죠? 받자마자 바로 던져야 될 텐데요. 지금 0.1초 남았을 때 받아서 슛을 던지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에서 던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탭 덩크라든지 그런 네. 슛으로만 슛을 성공했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득점 인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슛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득점으로 연결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1쿼터 이제 삼성이 11-4로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공을 통해서 등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거든요. 네. LG 같은 경우에는 실책이 조금 나오면서 흐름을 뺏겼는데 2쿼터에는 실점 없이 경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또 수비를 또 견고히 하면서 1쿼터와 같은 흐름을 간다면 조 2위임에도 이제 또 준결승 진출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한 팀이 준결승에 올라가 있고 네. LG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에서 LG 다른 팀이 지금 SK에게 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가 이제 앞선 팀은 이제 좀 아쉬움은 이번 팀이 좀 만회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경기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2쿼터 삼성의 성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스포티비 뉴스 또 카메라 좀 중계 화면에 잡혔는데 네. 이번 시즌부터는 스포티비에서 이제 프로농구를 중계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던졌습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볼 다툼. 지금은 반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프로농구를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도 취재를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과연 이번 시즌 프로농구 어떻게 중계가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근데 지금 경기 일정이 토요일에는 세 경기, 일요일에는 네 경기로 잡혀 있거든요. 이번 시즌 경기 일정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네 경기가 모두 다 이제 TV 중계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중계권 판매가 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몇 군데 방송사가 KBL을 중계하냐에 따라서 뭐 네 경기 모두 다 중계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예상할 때는 주말에 일요일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한 경기 정도씩은 인터넷 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김호영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준영에게 다시 한번 김호영. 네, 지금은 투지 있게 볼을 따냈습니다. 최서우. 네, 지금은 다섯 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 누웠습니다. 초등학교 엘리트 농구도 보러 가도 시제를 가도 헬드볼 상 초등학교 농구에서는 헬드볼 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특히 여자 초등부에서는 정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 오늘 이번 대회에서는 헬드볼이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 경기에서 좀 많이 나온 편이죠. 그렇습니다. 앞쪽 권호에게 권호 잡아놓고 골밑슛 들어가지 않았고 김현준 리바운드. 네 명 사이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현준이 파울을 얻어냅니다. 삼성의 공 코너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LG의 파울.
외곽으로 연결했습니다. 권호, 최서우, 권호 던져봅니다. 권호의 던 들어가지 않았고 골밑 슛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김호영, 속공, 이준영이 올라갑니다. 이준영 득점입니다. 이준영 LG가 오랜만에 올해 LG다운 득점을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빠르게 공격하면서 이제 득점을 만드는 게 조금 LG의 장점 중에 또 하나였는데 네. 그런 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던 LG였는데 첫 득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속공 상황 직접 올라가지 않고 뒤쪽으로 이영우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저게 들었다면 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LG로선 좀 아쉽고 삼성으로선 다행이죠. 네,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준영 선수가 네 멋진 속공을 보여줬습니다. LG가 또 이제 지금까지 경기에 좀 안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바운드가 좀 공격 리바운드를 또 많이 뺏기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네, 네 리바운드 탄성을 좀 해줘야지 역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그대로 뺏겼습니다. 이준영 반대쪽에 백지웅이 있습니다. 이영우, 김호영 지금도 흘렀습니다. 백지웅에게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뺏겼고 이영우 득점! 네, 지금 좀 행운의 득점입니다. LG 두 번이나 이제 패스미스가 될 뻔한 걸 겨우 살려서 득점을 했습니다. 또 될 경기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현우 백보드 하단을 맞춥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패스가 LG 선수에게 향했습니다. 네. 삼성의 지금 벤치를 지키고 있는 코치는 김재환 코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재환 코치는 SK에서 선수장을 했던데 연세대를 오고 SK에서 이제 선수장을 했는데 지금 코치는 또 삼성에서 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또 뭐 SK가 또 유소년 클럽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조금 특이해 보이죠. 그런 모습은. 또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 또 이렇게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는 삼성의 코치가 돼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이제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쿼터 2분 31초 남아있는 상황. 이현우의 자유투 2구가 있겠습니다. 그 양팀 선수들 자유투 성공률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7번째 자유투 실패인가요? 양팀 모두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1쿼터 막판에 6개 연속으로 실패를 했었었죠. 8번째는 들어갑니다. 이현우 선수 또 자유투를 잘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렇죠. 경기에서는. 그렇지만 또 점수가 지금 이제 12점째가 됐기 때문에 앞서 자유투 한 개는 또 성공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현준 선수의 자유투 성공이 있었습니다. 끌어내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빠르게 가져왔습니다. 김호영, 이영우에게 이영우 두 명 사이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의 속공 권호 올라갑니다.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LG가 자랑하는 속공 이번엔 실패합니다. 이현우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삼성의 볼. 네 준비가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호영 선수 중심으로 해서 이영우 선수. 두 선수가 득점 조금 주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에 대해서 특히 이제 김호영 선수 수비를 조금 잘 하고 있고 백코트 좀 빠르게 하면서 LG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G의 수비 성공. 다시 한번 LG가 자랑하는 속공이 이번에 성공할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김호영 득점. 네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자마자 김호영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행운의 득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2점 차까지 좁히는 득점이기 때문에 일기로서는 기분 좋은 득점이고, 뭐 삼성은 그래도 2점 차 앞서거든요. 네. 2점 앞선다 생각을 가지고서 경기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김현준 올라갑니다. 김현준 올려놓습니다. 김현준의 득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비가 붙어있는 상황인데도 득점을 만들어줬고, 와 상당히 어려운 자세에서의 슈팅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득점, 뭐 다시 달아난 득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삼성 끌어냈습니다. 노마크 찬스, 김현준. 김현준 득점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좀 위험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호영 선수가 실책이 있었어요. LG 선수들이 지금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이용 선수가 좀 패스를 아까 받아줬어야 했는데 안 됐고, 삼성은 그 실책을 또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오른쪽 이영우 45도에서 쏩니다. 페이크샷. 상당히 깔끔한 슛 동작 보여줬습니다. 이 쿼터 막판대에서 굉장히 달아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LG 뺏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두 명 사이 직접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쏩니다. 이렇게 양 팀의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삼성은 이제 4점차 앞서고 있지만 마무리가 조금 실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아쉽고, LG 입장에서도 2점 차까지 좁혔었기 때문에 4점 차이가 조금 더 아쉬운 전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G가 자랑하는 속공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은 2쿼터 삼성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 앞쪽 연결 권호에게, 권호 골 밑에서 마무리합니다. 권호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권호 백샷 꽂힙니다. 삼성 빠른 공격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 선수. 하지만 LG의 분위기 직접 올라갑니다. 이영우 올라갑니다.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김호영 속공, 이준영이 올라갑니다. 이준영 득점입니다. 이준영 이영우 김호영 지금도 흘렀습니다. 백지웅에게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뺏겼고 이영우 득점. 엘지가 자랑하는 속공이 이번에 성공할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김호영 득점. 네,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자마자 김호영이 좁히는 득점이기 때문에 일기로서는 기분 좋은 득점이고, 뭐 삼성은 그래도 2점 차 앞서거든요. 네. 2점 앞선다 생각을 가지고서 경기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김현준 올라갑니다. 김현준 올려놓습니다. LG와 삼성의 3쿼터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성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번호가 외곽에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45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뒤쪽 연결 김현준의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준 권호에게,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백샷 꽂힙니다. 지금 또 LG 입장에서는 공격 리바운드 허용하면서 실점했거든요. 네. 삼성은 공격 리바운드를 활용한 득점 좋습니다. LG 빠르게 올라 블락 시작. 김한율 앞쪽에 권호가 있습니다. 오픈 찬스 권호 침착하게 넣습니다. 지금 1쿼터처럼 경기 3쿼터 초반 흐름이 삼성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블락샷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이 속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히려 LG가 자랑하는 속공이었는데 삼성이 속공을 더 많이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끌어냈습니다. 최서우 권우가 앞쪽에 김현준에게, 지금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뭐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LG가 오늘 삼성을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LG 전력이 좀 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난조에 빠져 있습니다. 권호 좋은 페인트 동작 이후에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어느새 12득점째. 결국은 10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LG는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1위 되면 이제 조 2위임에도 8 중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앞선 첫 번째 경기에서도 DB가 조 2위인데 준결승에 올라갔거든요. 네. 아. 지금은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습니다. 윤동욱. 지금 이 장면에서 윤동욱이 파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었거든요. 반칙까지 선언됐습니다. 자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아깝네요. 지금 앞쪽에 최서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 찬스 최서우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아, 지금 LG로선 정말 두고두고 아쉬운 게 네. 이준영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 잡는데 마무리까지 했다면 사전 플레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결국 역습을 당했어요. 오른쪽에서 이준영 네. 안쪽 연결 이영우. 이영우 직접 힘으로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이영우의 득점. 아 지금 이제 삼성은 또 이제 10점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8점 차 됐지만 침착하게 경기 시간을 활용하면서 경기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 45도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올라갑니다.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이영우 볼을 지켜냈습니다. 공격 3 수비 2. 이영우가 직접 올라갑니다. 오. 득점. 이영우의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서 SK에게 역전승을 거뒀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예, 지금 여기서 수비 하나 더 성공한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도 이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공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과연 뺏어낼지 LG 볼 다투. 아 핸드볼입니다. 핸드볼 선언됐습니다. 삼성이 지금 이 장면에서 이영우 선수가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네, 유로 스텝을 또 밟아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김현준 쇼코너 끝입니다. 김현준 LG가 갑자기 수비 집중이 순간 흔들렸어요. 네 지금 그러면서 노마크 찬스가 났었는데요. 그렇죠. 이준영 올라갑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네 지금 상당히 허리를 뒤로 젖힌 다음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약간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성이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LG 벤치에서 좀 약간 일어났었고요. 네. 그렇지만 득점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네. 3쿼터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들슛은 짧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그렇죠, 네, 예.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슛동력 올라갈 때 손에 이제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약간 중심이 무너졌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LG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정이 약간은 나왔습니다. 엉켜 있습니다. 연결됐고 LG 안쪽으로 내어주는 과정 뺏겼습니다. 다시 한번 LG의 볼 백지웅 오른쪽에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삼성의 역습 번호 반대쪽 연결 LG가 끊어냈습니다. 박정우 반대쪽 백지웅 살려내나요? 안쪽에서 이겨냈습니다. 이준영 득점! 아 LG는 정말 어렵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새 점수 차이는 4점 차. 10점 차였는데 4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G 관중석에서는 응원석에서는 이제 디펜 응원이 또 크게 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관중석이 위치해 있는데요. 박건우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현준 백샷 깔끔합니다. 지금 LG 노마크 찬스 백지용 공 잡았습니다. 백지용이 올라갑니다. 백지용 갚아줍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백포트를 빨리 했었는데 지금 좀 늦었었거든요. 네. LG가 또 아울렛에서 잘 나가면서 득점 만들어줬고요. 아, 경기 정말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패스가 약간 긴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백지용 선수가 잘 잡아냈고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LG의 분위기 다시 한번 성공. 이준영 네 지금은 이렇게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마음이 조금 앞섰어요. LG가 지금 보면 좀 전에도 슛 던질 때 보면 조금 급하게 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상황이 좀 박빙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선수들은 좀 침착하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의 네 골장면에서의 저희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요.
LG의 벤치도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의 공격. 스피드 빠르게 돌아서 스미더 득점. 김현진 선수가 위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권호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삼성. 네, 지금은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이영훈 선수는 신발이 벗겨지면서 리바운드에 가담하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신발을 좀 챙기기보단 리바운드에 지금 경기 흐르면 리바운드를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공보단 신발을 먼저 챙겼군요. 네. 또 저 신발도 또 상당히 좋은 메이커의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이 더 중요하겠죠. 네. 아, 약간 이제 또 신발 벗겨진 상태에 부상 또 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 또 양발의 높낮이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부상이 네. 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김현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하면 뭐 김현준 뭐 슈터가 생각이 나는데 또 그분은 또 LG 여기서 이지 찬스 들어가지 않았고 LG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고 번호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LG 입장에서는 아쉽겠는데요. 그대로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오. LG 입장에서 이제 4점 차이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마무리 안 됐고 오히려 그 슛이 실패하면서 역습을 당해서 8점 차이로 3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10점 차로 벌어질 때만 해도 삼성이 조금 쉽게 앞서지 않을까. 22대 12 앞설 때만 해도 삼성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LG는 그래도 조윈이다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LG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속공 상황인데 와. 지금 이 장면에서 어렵게 살려냈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현준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득점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원래는 권호 선수가 득점을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중기 주도권을 잡았는데 LG가 추격하는 흐름일 때는 김현준 선수가 득점을 잘 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 선수는 14득점째 그리고 김현준 선수는 11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 놓습니다. 득점!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57번 이준영. 이준영 선수가 지금 LG에서 득점을 제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준영 선수 좀 전에 공격을 조금은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좀 약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우가 수비를 끌어놓고 김현준에게 김현준 득점! 네, 지금 상당히 좋은 패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권우가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준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권우 득점! 네, 지금 권우 선수와 김현준 선수 득점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LG의 속공 김우영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이 전면 강압 수비로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패스 한 번에 뚫려버리면 네, 지금은 LG가 끊어냈다가 다시 한번 삼성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킥볼슨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번호 뚫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 유로스텝 이후에 빠! 득점! 다시 10점 차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 강압 수비에 LG가 조금 못 뚫고 실책을 또 범하면서 결국은 흐름을 삼성에 또 내줬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권호 선수의 유로 스텝이 나왔는데요. 네. 권호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18득점짜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전면 강압 수비를 할 때 쉽게 아울렛 패스를 허용해서 실점한 장면도 좀 있었거든요. 네. 삼성은 그 부분을 주의해야지만이 이 우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강압 수비를 무조건 이제 뚫어야지만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5분 41초 10점 차이면 빠른 공격으로서 득점을 좀 할 필요 있는데 LG 역시 킬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득점을 좀 올려줘야지만이 역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의 경우 조별리그에서 38득점이 팀의 최다 득점인데 벌써 타이 기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삼성 강하게 전방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영 뚫어냈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영우.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호영이 이영우에게, 이영우의 두 점.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호 리바운드. 네. 지금 이영우 선수가 이제 점퍼를 지동을 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 앞쪽에 라인이 좀 약간 비어 있었거든요. 네. 조금 더 치고 들어가거나 레이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치고 들어와서 점퍼를 던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번호 스크린 이용해서 뚫어냈습니다. 김현준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영우 다시 한번 3자 패스. 백지용, 백지용 직접 올려놓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고 김호영 리바운드. 이영우, 김호영 뒤쪽으로 임승훈이 이영우에게. 이공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영우 선수 지쳤어요. 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공으로 봤었는데요. 약간 네.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의 볼로 넘어갔습니다. LG도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요. 권호 뚫어냈습니다. 3명까지. 네, 지금 다시 한번 LG 공을 가져왔습니다. 이준영. 3대3 속공인데요. 3대3 이준영 직접 올라갑니다. 아,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LG는 속공에서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준이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차를 좁히기 힘들죠. 점수는 10점차. 남은 시간은 3분 46초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삼성이 지금 준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두 팀이나 준결승에 올라가는데요. 최서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LG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LG의 7번 임승훈 선수 벌써 개인 파울이 3개입니다. 권호 스피드 모브 이후에 권호 페인트 동작 이후에 득점. 네, 상당히 좋은 개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영훈 선수가 매치업이었는데 이영훈 선수가 좀 지쳐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따라가지 못했고 또 권호 선수가 개인기를 또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승리에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임승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지금은 삼성의 파울. 삼성이 LG가 잘하는 부분, 특히 김호영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 또 빠른 속공을 펼친다는 거, 그걸 좀 잘 저지를 하면서 승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김호영 선수가 대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영호가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LG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 펼쳐주고 있습니다. 삼성. 이현우 뒤쪽으로 건호. 앞에는 이영우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건호 크로스오버 이후에 건호가 직접 올라갑니다. 건호! 이렇게 되면 이제 LG는 뒤집기는 힘들죠. 네. 오늘 경기 건호 선수 정말 좋은 컨디션과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호영 임승훈 던져봅니다.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영호 리바운드 이후엔 백샷 깔끔합니다. 아, 이 득점 조금만 더 빨리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점수는 여전히 10점 차. 삼성 김한율 골 및 득점. 그렇죠. LG는 내심 두 팀이 8강에 올라왔을 때 네. 적어도 한 팀 정도, 특히 지금 경기하고 있는 팀이 준결승까지 결승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내심 바랬을 것 같은데 네. 8강에서 난적을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SK, 3경기에서는 난적 삼성을 만나서 지금 힘겨운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삼성이 LG를 만나면 약간 고전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선배 형들의 아쉬움을 지금 유소년들이 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삼성의 LG 홈구장인 창원에 가면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곳 문경에서는 SK 삼성이 LG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4쿼터 46.6초 남아 있는 상황. 점수는 8점 12점 차입니다.
LG 스피드무브 이후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LG의 볼. 연결됐습니다. 이영우 올려놨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이영우 선수도 어느새 1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호영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네, 오늘 김호영 선수의 활약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죠. 김호영 선수가 이제 상대 수비를 휘저어주고 그러면서 동료들이 득점 기회를 살려주는 패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적었죠. 김호영 반대쪽 연결 백지웅이 던져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0초. 네, 권우 선수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던 권우. 네, 이렇게 LG 선수들도 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또 승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 삼성과 LG의 경기. LG가 삼성이 이제 44대 34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 팀 모두 다 뭐 전적을 따지면 4승일 텐데 네. 한 번씩 졌는데 삼성은 꼭 이겨야 되는 경기를 이겼고 네. LG는 뭐 준결승에 올라가야 되는 경기에서 지면서 결국은 이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삼성의 1번 권호 선수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이제 권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권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좋은 경기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 이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팀원들이 같이 뛰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이겨서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또 8강전에서 또 난적 LG를 만났었거든요. 네. 오늘 또 본인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인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팀원들이 잘 달려줬기 때문에 네. 된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몇 득점을 기록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 22득점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4강 경기가 있는데 또 이런 계속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4강전에 올라갔는데 이번 대회 목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1등. 1등이요? 네. 우승을 하겠다. 또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많은 응원단들 오셨거든요. 네.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삼성 권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